자, 폼롤러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할 게 있어요, 저희가. 어떤 거요? 여러분들의 어깨 상태를 자가 진단을 하고서 들어갈 거예요. 궁금하시죠? 먼저 우리 왼손을 이렇게 날개뼈 중앙에 올려주시고 팔꿈치 살짝 30도 정도 빼놓을 거예요. 그리고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오른손으로 내 팔꿈치를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당겼을 때 이 앞쪽 라인이 시큰시큰거리고 아프다 하면은 그 회전근개 쪽으로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이쪽 관절이 안 좋으면 저희 어깨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셀프 체크 한 번씩 다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당겼을 때 저는 왼쪽은 시큰시큰거리고 오른쪽은 또 괜찮거든요. 저는 양쪽 다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양쪽 다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원래 안 아픈 게 더 정상이에요. 자, 안 아프신 분들은 그래도 어깨 관절 푸는 데 되게 좋은 동작들이니까 그냥 마사지 스트레칭 한다고 생각해주시고 따라해주시면 돼요. 저 그럼 오늘 어깨 완전 시원하게 풀어지겠네요. 오늘 무거운 어깨를 조금 덜어드릴 거예요. 시원해진 어깨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뭐야, 감동 멘트. 자,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폼롤러를 사용한 매트 동작. 첫 번째는 흉추 등 마사지를 들어갈 거예요. 천장 바라보고 누워주시고 날개뼈 뒷면에 폼롤러가 위치할 수 있도록 우리 양손은 깍지 끼시고 자,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세요. 자, 흉추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우리 상부승모근 라인 쪽만 롤링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날개뼈 중앙 근육, 우리 후면 근육을 살짝 풀어주실 건데 최대한 여러분들은 팔꿈치를 내 얼굴 쪽으로 붙여서 등을 연 상태에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롤링 해주시다 보면은 진짜 심한 분들은 두둑두둑 소리가 나요. 약간 뼈 맞춰지는 소리가 나시거든요. 이런 느낌. 엄청 시원하죠? 네. 이렇게 유지해주시고, 아, 그리고 제가 머리를 묶은 이유는 이렇게 폼롤러의 머리가 따라가면서 고개가 이렇게 제껴질 수도 있어요. 이걸 주의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롤링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폼롤러가 허리 쪽으로 가까워지면은 허리가 이렇게 꺾여지면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살짝 말아주시고 위쪽만 롤링한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우리 흉추 쪽 라인만 요추 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이렇게 유지해 주시고 몸통을 살짝 오른쪽 왼쪽으로 뒤뚱뒤뚱 돌려주시면서 조금 더 압을 실어주셨대요. 기억이 엄청 시원하죠? 네, 근데 좀 어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어깨가 조금 아파요. 어깨가 아프세요? 네. 이거 어깨가 되게 시원한 동작인데 진짜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병원 가세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병원 가셔야 돼요. 자, 다시 우리 왼쪽, 오른쪽 살짝 몸통을 갸우뚱갸우뚱 해주시면서 풀어주시고 너무 시원해요. 아픈 쪽 위주로 많이 더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유지해주시고 잠깐 엉덩이 내려놓고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우리 살짝 허리를 신전 시키시면서 누워주세요. 이렇게 말린 등 어깨가 조금 풀릴 수 있도록 쭉 풀어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더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우리 목 감싸시면서 올라와주시고 또 롤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TV 보면서 또 할 수 있는 동작이잖아요. 어렵지 않은 동작. 그리고 집에 우리 침대 옆쪽에 두고 자기 전에 매일 해주시면은 건강한 흉추 갖게 되실 거예요. 쭉쭉쭉쭉 풀어주세요. 근막 이완될 수 있게끔 풀어주시고 자, 저희 두 번만 더 롤링.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 엉덩이 내려놓고 올라와 주시면 돼요. 이차. 자, 이렇게 저희 첫 번째 동작 끝났어요.